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상 홀딩스입니다. 대상 홀딩스가 고점 약 3만 원 정도 되죠. 약 3만 원의 고점을 2015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3년 넘게 계속 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동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 자산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것이다.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추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동종목은 지금 기술적 뭐 재무구조는 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재무구조는 괜찮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닥에서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주가를 다 매집을 하고 끌고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다 팔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강력하게 매수하는 매수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세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무조건 때려 맞고 밀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지금은 매물 빼역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9,600원을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 자, 이런 걸 따지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려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추가 반등권이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 자산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반등권을 못 주면, 이 대상 홀딩스 이런 종목처럼,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수익률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 잠재 자산이 가치가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낼수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붉은 태양인 제가 추천해 드리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상홀딩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넉넉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드리는 일을 저희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